일단 먹어보고. 소스의 역할이 됐어. 보시면 알겠지만 매운탕 색깔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에서 그거 많이 달라. 버리냐? 아니 형님 버린 거 아니야? 저희 비가 오고 있으시는데 제 매운탕을 맛을 봤기 때문에 코코넛 개침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코코넛 개침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. 어 이거 빨리 먹고 싶다. 어? 아 부럽다 진짜. 야 맛대 맛인데 맛대 맛? 맛대 맛. 와 콜라한 물로 그래. 제대로 들어간다. 이게 어때 어때? 냄새 올라와? 감자 냄새가 나요. 어, 진짜 맛있는 냄새. 오 정말. 잠깐 감자 냄새. 어 진짜 감자 냄새가 나요. 그냥 쪘는데도 어 있네 그나. 코코넛 때문에 그런가? 오. 이제 카레찌개. 오. 일단 색깔은 된장을 생각나게 해서 아주 좋아. 맛있겠다. 자, 정해보자. 어. 그렇겠습니다. 사실 이 요리는 다 네가 만든 거야. 네. 아유. 맞아. 다 네가 만든 거지. 바로 그렇다. 이 요리도 먹을게. 어떻게 먹?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와, 딱 안에 카레 고 맛이. 우와, 잘 먹겠습니다. 오빠. 여정아, 먹고 솔직하게 얘기해줘. 어. 딱 표정 보면 알죠.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너무 맛있다. 어때요? 카레 딱 안에 스며드니까 카레 맛은 하나도 안 나. 이게 왜 안에 안 스며드나? 너 껍질 너무 두꺼운가 봐. 네? 맛있어요. 왜냐면 개하고 카레 궁합을 그 생각해 보고 생각했거든요. 형 좀 드세요. 아니 여기 또 생선도 있거든. 아 생선. 형이 한번 직접 한번 평가해 주세요. 국물 맛. 형 되게 얼큰해요. 이게 왜 얼큰한 맛이 나지? 카레인데?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. 카레만 넣은 건 아니고. 이거 이거 코코넛 주지. 카레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주지. 마늘 깔고. 얼큰하다. 소주 생각나. 시원한 카레 맛이. 예술이. 국물이 예술. 국물 끝내주지. 진짜 끝내줘. 아 진짜 밥 먹고 싶다.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맛이에요. 그 닭으로 만든 라면처럼 해도 될 것 같아. 너무 맛있는데요? 아니 아까 처음에는 맛봤을 때 별로였는데 지금 그냥 맛있는데? 어? 아까 약간 솔직히 비린내가 좀 났어. 맨 처음에 카레 그 국물 떠 먹었을 때. 선생님 저 솔직히 냄새는 아직 좀 비려요 형님. 진짜 솔직해. 냄새는 너무 좀 비려요 형님. 이게 냄새는 훨씬 좋은데 맛이 기가 막히니까. 생선은 어때요 카레? 와 생선 카레 되겠다. 이게 더 맛있어 배보다. 형님 자 더 맛있다. 접시야 접시. 이렇게 살짝 놀고. 네. 야 이거 진짜 맛있네. 생선이야. 생선 카레 카레 만들어서 먹는데. 오 맛있어. 생선 되게 쫄깃쫄깃해. 이거 되게 맛있네. 형수 형 혹시 생선 있어요? 생선 국물 지져봤어요. 이게 안에 게 국물이 좀 따뜻해. 이거를 우와 이거 코코넛 밀크 예술이에요. 코코넛? 코코넛? 정말 향기로워. 정말? 아, 나도 줘봐봐. 네. 향기로워요. 걔한테 향수 뿌린 것 같아. 네. 나 근데 이 코코넛